조진 장고의 리듬 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2편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2편인가요? 2편인데 시간상으로는 한 4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 그렇죠. 2편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요 컴퓨터 한 대로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드럼 연주자, 기타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 등등 모든 사람들이 한 나란시에 녹음실에 모여서 마이크 수십 대를 설치해가지고 한 명이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녹음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현재 시대에서는 이제 MIDI라는 어떤 입력 장치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MID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MIDI의 약자는 뭐죠? MIDI. Musical Destroy. MIDI의 약자는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1983년도에 전자음악 장비들과 컴퓨터 간의 공기화를 위해서 여러 개발사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규약입니다. 뭔 소리죠? 개소리예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만드는 방식도 훨씬 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고 수정도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을 MIDI라고 합니다. 네, 가볍게 설명해서 나만의 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로 클릭을 했을 때 컴퓨터까지 전송을 해주는 장치를 MIDI 장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 건반이라든지 드럼 패드 이런 것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만드는 것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면서 물을 올리고 끓이고 불을 조절하고 MSG를 넣고 뭐 넣고 짠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방식은 컴퓨터를 켜고 메모장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김치를 꺼낸다. 2. 김치를 썬다. 3. 물에 넣고 4. 끓인다. 짜잔, 완성. 이 비유가 별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유해봅시다. 여기 게임기가 있습니다. 철권인데요. 제가 이렇게 입력하니 진이 발차기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발차기를 하듯 마우스를 클릭하면 라는 음을 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이해가 좀 빠르신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컴퓨터 한 대로 진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사실 프로 음악가들은 물론 컴퓨터 한 대로만 하진 않아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모니터 스피커, 건반, 인터페이스, 비싼 마이크, 헤드폰, 프리앰프, 믹서, 컨버터 등등 정말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저희가 음악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뿐이지 핵심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실력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장비들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뭐가 필요하죠? 열정이죠. 와. 제가 CG로 처리할게요.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다음 편에 저희가 또 장비 가성비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력만 있다면 프로와 견주어도 전혀 티나지 않을 만큼의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띵띵 부탁드립니다. 인사 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거 한번 가요.